듀에토 여성 팬입니다. 여기는 방배동이에요. 강민영 씨 야구장에서 애국가 부르는 거 봤어요. 듀에토 파이팅. 사현숙 씨, 슬기 씨 한 달 지난 제 생일 축하해 주세요. 자, 슬기 씨. 사현숙 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심숙현 씨 인텐이 멋지다. 꺄. 감사합니다. 야, 새싹도 많이 들어오고 듀엣토를 엄청 기다렸다고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아유, 아닙니다. 야, 팀명 듀엣토는 누가 지은 거예요? 네. 저희가 회의에서요. 네. 네, 여러 가지 후보 중에 이렇게 듀엣토로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얼마나 인기가 많으면 야구장에서 애국가도 불렀을까? 현충일에도 불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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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산과 삼성전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인기를 실감하시겠어요. 아, 사실 저희가 TV에서만 네네. 그런 푸른색 풀밭을 야구장을 볼 수 있었지 제가 그곳에 서갖고 노래할 거란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네. 아, 조금 전 상해에서도 보는 라디오 보는 듀에토 팬들이 있던데 각자 좀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듀에토 백인태. 듀에토의 유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원래 오랜 친구고 네네네. 같은 한양대 음대 같은 선생님 밑에서 네네. 배웠고요. 5월 17일 첫 미니 앨범이 발표가 됐는데 음반 낸 지 이제 한 달. 네, 그렇네요. 벌써. 네, 네. 데뷔해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먼저 새싹과 같은 마음이 먼저 들고요. 네. 더욱 더 파릇파릇하게 자라야겠다라는 네.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더 해볼 네. 생각입니다. 첫 미니 앨범 중 총 5곡이 담겼던데 앨범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다섯 곡은 사실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노래를 많이 담았거든요. 사실 네. 저희들이 크로스오버를 들으려면 네. 외국 곡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네. 그런 느낌을 좀 한국의 정서에 맞게 표현하려고 네. 좀 강한 느낌도 있고 부드럽기도 네.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네. 네. 김보람 씨, 뭐야 이 오빠들. 저는 잘 모르는데 진짜 멋있네. 심쿵.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은영 씨, 카메라에 눈 맞추시면 바람직하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이번 앨범 중에서 라이브로 이렇게 어렵게 모셨는데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와, 네. 그리움 끝에. 네네네. 네. 지금 바로 생방송이 진행돼서 연습도 못하고 들어가는데 괜찮겠죠? 네, 저희가 이 시간에 사실 노래는 처음인데요. 아직 노래하는 게. 9시 41분. 네. 아, 걱정이 됩니다. 네. 아, 실력이 워낙 출중하니까. 잘 해보겠습니다. 자, 듀엣토의 라이브 무대입니다. 오늘 보는 라디오고요. 그리움 끝에 새로 나온 앨범 중에 들어보겠습니다. 조차 쉴 수 없이 고요한 바다 해는 날 붙잡는 듯 뜨겁게 타고 한정 바람도 없이 기억을 따라가네 그대를 향해 내 맘에 부서지는 그대란 바로 눈물은 벽이 된 듯 나를 막아서고 거친 숨 차올라도 나는 멈추지 않네 그대를 향해 숨쉬던 곳 그곳에 가리라 저 바다 끝에 그리움 끝에 그대란 빛이 머무는 곳에 닿을 수 있다라도 가물어쳐도 내 집어 삼켜도 언젠가 이른 어둠 속에 내리는 달빛 내 갈 곳을 아는 듯 나를 부르네 저 빛에 날 맡긴 채 추억 속을 떠도 내 그대를 향해
작은 곳 그곳에 가리라. 게시판이 난리가 났네요. 감사합니다. 박은영 씨, 오후 이 시간에 라이브를 이주연 씨 보라로 만나다니 감격입니다. 김미행 씨, 회사에서 듣고 있는데 광대 승천이에요. 아이고. 이영지 씨, 두 분 목소리 정말 좋으시네요. 김현옥 씨, 귀가 호강합니다. 목소리 짱. 최아람 씨, 와, 아침에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요. 진짜 멋집니다. 김영수 씨, 아침인데도 이렇게 잘 부르면 반칙입니다. 오늘부터 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다솜 씨, 역시 성악돌 듀엣토. 1968, 할 말을 이렇게 만드는 대단한 라이브. 와! 장영주 씨, 과연 K-POP 리아의 황태자? 네. 파페라. 파페라 황태자. 네. 아시아를 대표하는 아티스트가 되는 날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정세현 씨도 듀엣토? 뮤지컬 배우인가? 짱 멋져요. 아직 입소문이 필요해 보이는데 셀프 홍보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저희는 성악가 출신, 이제 네, 가수를 하게 된 네네. 듀엣토라고 합니다. 네. 네. 성주석 씨, 처음에 새로 나온 자동차 이름인 줄 알았어요. 듀엣토. 아, 이거 자동차 이름 붙여도 괜찮겠다.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자, 이분들은 팬텀싱어 출신의 크로스오버 듀오 백인태, 유슬기 씨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나 돈 있으면 기획사 차려서 저 두 분 잡고 싶다. 진짜 그런 아이고. 생각을 했는데. 아유. 영광이네요. 스타 제국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아, KBL인데. 네네네. 아, 두 분 얘기할 때 팬텀싱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인태 씨는 슬기 씨 제안으로 들어간 거. 예, 예. 저는 그 일반 직장에서 한 4년에서 5년 정도 일하고 있었는데요. 아, 무슨 일을 하고 계셨어요?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마트에서? 네네네. 마트에서 무슨 일? 딸기도 팔고, 주류도 이렇게 네. 제가 아~ 네, 놔두고 아침에 채소도 좀 정리하고. 그러셨어요? 네네. 오, 슬기 씨는 무슨 딴 일하고 있었죠? 슬기 씨. 저는 네. 군대를 늦게 가서요. 네. 서른에 전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네. 나서 이제 뭐 노래를 계속 해야 되나, 다른 일 해야 되나, 이렇게 찾아보던 중에 팬텀싱어 하게 돼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네. 마지막 음악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출연했다고 들었는데 초대박이 났는데 아, 솔직히 몇 등까지 예상을 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친구랑 있으면 네네네. 뭐라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했어요. 아, 인태 씨는? 네. 근데 당시 심사위원 윤상 씨한테 극찬을 받았어요. 유슬기, 백인태의 두 명만 더하면 팬텀싱어의 결과물이다. 아, 네, 그랬었죠. 짜릿했죠. 아, 네, 너무 그 생각나네요. 네, 그때 아,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네. 아, 모두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건가, 우리에게만 해주시는 건가. 저희는 잘 모르니까요. 네, 다른 네. 사람들이 할 땐 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초반에는 그래서 아, 이거 마냥 기분 좋아했다가 네.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지 말고. 네네네. 아니, 정말 저도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 사람들 누구지 하고 진짜 아유. 관심 있게 봤는데요. 일볼보의 위대한 사랑 그란데 아모레를 그때 불렀던가요? 네네. 일볼로의 그란데 네. 아모레라는 곡이었습니다. 이태리의 훈남 네네네. 맞습니다. 3인조 그렇죠. 3인조 네. 네. 짧게 한 소절 그때 그거 반주 없이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아, 아침에 네, 또 아침에. 저희가 그란데 아모레를 네. Dimmi perché quando penso solo a te
dimmi perché quando vedo, vedo solo te. Dimmi perché quando credo, credo solo in te. Grande amore. Wow, wow, wow. 정윤성 씨 성악가 출신이구나 어쩐지. 나진아 씨 듀엣토는 네. 이태리어인가요 하셨는데. 네 사실 저희들이 듀엣이라는 말이 되게 익숙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좀 크로스오버다 보니까 좀 이름을 조금 느낌 있게 가려고 해서 네, 듀엣토라는 거는 듀엣을 이태리 말로 발음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원래 이태리 말로는 듀엣토인데 그걸 영어식으로 네, 듀엣토라고 네, 쉽게 그렇군요. 믿게 됐습니다. 허성님 씨가 임태 씨가 파는 그 딸기를 제가 샀어야 되는데. 제가 기회 되면 또 하루쯤은 네, 팔러 가겠습니다. 남미정 씨 와우 팬텀싱어 봐서 이분들 실력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이러면서 들으니 너무 좋아요. 정말 잘하십니다. 안진경 씨 임태 씨 말할 땐 소년소년한데 노래할 때는 확 달라지네요. 네. 두에트럼님 엄마가 너무 좋아하셔서 같이 보고 있어요. 콘서트도 갔었습니다. 아. 정원 씨 고마워요. 한 번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정원 씨 고마워요. 언제 콘서트 했었어요? 저희가 팬덤싱어 끝나고 네. 다 같이 아, 예. 콘서트를 했거든요. 전국 콘서트 네. 투어를 5일 했습니다. 아, 네네네네. 6일? 네, 6일, 그렇죠. 6일 네네. 30이 넘어서 데뷔를 했고 또 딴 일 하다 하니까 더 제가 생각하기엔 겸손하고 아유, 또 아유. 인생을 알기 때문에 깊은 노래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아유. 사실 저희가 인생을 아유. 알기에는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는 네네네. 그러니까 네. 늦게 노래를 시작해서 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렇죠. 이거를 정말 저희의 행동이나 그런 모습들로 더 저희 노래가 좋아지실 수 있도록 네네네. 더 저희가 좀 예의 바르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바른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네. 일찍 데뷔했으면 건방져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자세도 너무 참 겸손하고 아닙니다. 목소리도 깊고 이번 음반 중에 또 하나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CD를 들을게요. 소개 좀 해주세요. 봄이 분다? 네, 저희 네. 앨범에 있는 봄이 분다라는 노래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나라 크로스오버에 또 부드러운 노래가 필요하니까 우리나라 감성에 맞게 또 네. 봄에 맞게 네. 좀 아름다운 저희들의 화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네. 이미 너무 더워서 이제 봄은 끝나가지만 저희 슬기가 또 그 저희 타이틀 네. 다음으로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아, 이거요? 네,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곡입니다. 네. 봄이 분다. 네. 장윤정 씨가 바로 옆에서 듣는 언니 심장 떨려서 어떡해요 하셨는데 아 진짜 훈남에다 노래도 잘하니 설레입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또 꽃은 피어오르네 메마른 계절을 지나 향기도 없이 시들었던 내게 다시 빛이 내리네 가슴에 묻었던 오랜 기억 속에 그 이름 떠오르네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3, 2, 1 Let's go OECD 국가의 평균 공공부문 일자리는 21.3%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7.6%에 그쳤습니다 물론 통계 기준이 일부 다르게 적용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OECD 평균의 절반도 채 안 되는 건 공공부문 일자리가 경제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차후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에 힘이 실려야 할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양 못지않게 고용의 질 또한 같이 뒷받침돼야 하는 거겠죠.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청년 세대에게 적재적소의 일자리가 충분히 제공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정식이었습니다. SBS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한국산업 인력 공단이 함께합니다.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고릴라 라디오 고고 고릴라 얼라이브 생생하죠 하루가 얼라이브 생생해요 생기가 비타민 미네랄에 보조 성분 식물 영양소가 한 알에 얼라이브 건강 기능 식품 갈비찜 먹을래 해물찜 먹을래 둘 다 매콤한 거 먹을까 깔끔한 거 먹을까 둘 다 노마세아에 가면 되지 매운 갈비찜에 대하 모듬 해물까지 푸짐하고 다양하게 국산 생갈비에 고춧가루로 맛을래 매콤하고 깔끔하게 먹을수록 즐거운 맛 노마세아 매운 갈비찜 오늘부터 장보기는 많이 커 많이 커 닭고기 쌀 푸드포털 마니카몰 한 달 전기요금이 30원뿐인 어메이징 에어컨 한 달 전기요금이 30원뿐인 어메이징 에어컨 한 달 전기요금이 30원 어메이징 에어컨 한 달 전기요금이 30원 어메이징 에어컨 어메이징 에어컨은 한 달 전기요금이 30원뿐인 1인용 에어컨입니다 검색창에 어메이징 에어컨 콘텐츠가 강한 숭실 사이버대 제공 57분 입시 정보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업부터 승진까지 꽉 막혀 있고요. 입학 후에나 정체가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 그럼 숭실 사이버대 갈까? 원활한 길을 제공하는 숭실 사이버대 57분 입시 정보였습니다. 명함, 전단지, 스티커 이 모든 인쇄물 디자인이 100원부터라고? 시원하게 100원에 쏜다. 프린트 오션 학원, 부동산, 헬스장 이 모든 업종별 디자인이 100원부터라고? 시원하게 100원에 쏜다. 프린트 오션 1544-5917 검색창에 프린트 오션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에듀프로 앞으로 주택관리사도 에듀프로 직업상담사 유통관리사 합격 앞으로 에듀프로 자격증 교육은 앞으로 에듀프로 페이스 도리코 면도기